아, 선생님 처음 하시는 유튜브 프로그램에 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돼서. 아, 내가 연구해. 아, 우와, 우와! 엄만. 아, 네, 여기. 이현복의 몸이네요. 찐또맥이 나왔을 때 대박이었죠. 찐찐찐찐 찐또맥이! 첫 번째 요리는. 네. 아무래도 이현복 하면 세 가지가 있는데, 동파형 멤버샤 탕수육입니다. 맞아요. 오늘은 멤버샷을 제대로 여러분들한테 한번 가르쳐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오! 근데 선생님 그 멤버샷은 굉장히 많이 공개가 돼 있어가지고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도 있고 막 변형돼가지고 레시피 다 다르게 알려져 있더라고요. 오늘은 정말 제대로 진짜 찐 선생님의 레시피. 중요한 게 네. 빵이죠. 이렇게 얼려놓은 식빵을 뺐네요. 왜 식빵을 얼려놓냐? 쓸면은 부욱 들어가요. 아~ 그러니까 이거 얼려놓으면 딱딱해서 쓸기가 좋지. 그러니까 빵을 구입할 때도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 네. 우유나 설탕 이런 당분들 네. 안 들어간 게 가장 좋습니다. 아~ 그게 타요. 아. 와, 이게 두께가. 와, 이게 두께가 잘리기 힘들 정도로 딱딱해. 그래서 네. 이렇게 좀 빼놓고. 미리 아, 조금 해동을 20분 네. 전에 빼놓으면 쓸기가 훨씬 좋습니다. 아. 이게 유튜브 맛이죠. 그쵸? 오! 어, 중식도를. 너무 딱딱한 관계로. 여러분 꼭 20분 전에 빼놓으셔야 된다. 얼마나 딱딱하셨으면 중식도. 빵을 이렇게 보면. 끄트머리에. 끄트머리 잘라봐. 아하. 저희 팬분들 이름이 찬스거든요. 찬원이의 찬스라고 해가지고. 어. 찬스인데. 찬스 한번 친다고? 네. 네. 그 찬스. 한 번. 근데 그 찬, 에? 아. 아니 저희 찬스분들도 이거 해서 드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아 구독자 이름이? 팬? 네 저희 팬덤 팬? 이름. 오 찬스 야 좋다. 우리도 구독자 이름 만들어. 네. 뭐라고? 복덩어리로 만들어. 오! 복덩어리로 만들어. 오! 선생님 너무 좋은데요? 이제 이렇게 새우 준비되어 있어요. 새우 준비되어 있는데 새우를 이렇게 새우는 이렇게 눌러주시면 아 오! 이렇게 될게요 새우는. 이런 칼은 자꾸 도망가. 아, 이거. 원래는 이렇게 때려드려. 우와! 오! 이렇게 되면. 우와! 빠릅니다. 우와! 네. 우와! 그냥 중식도 하나 구입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칼 두면서 살짝 이렇게 다져주세요. 아, 칼 날로 다지면 다 잘리니까. 잘리죠. 식감이 없어요. 식감이 없어요.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네네네. 이 멘붕실에 들어가는 기름이 중요해요. 주부의 마음으로 제가 준비한 게 비계. 아, 남아나간 비계 정육점에서 이런 거 버리거든. 아. 이 비계를 조금 높여서 이렇게 섞여주면 소화 맛이 나요. 네. 껍질을 꼭 벗겨내야 돼. 아, 요거 켜 빵빵 튀니까. 아. 짤뚝짤뚝 잘라가지고. 우와. 빼내볼게요. 이렇게 기름을 내시는구나. 이게 진짜 돼지기. 불은 약불에다가 아, 약불에 좀 천천히 해야지 안에까지 싹 두고. 아. 이제 살짝 신장을 쓸게요. 우와. 네. 이거 흰자 분리하는 거 저 진짜 못 하는데 이거. 아 이거 왔다 갔다 하면 이렇게 떨어지. 아 진짜요. 이렇게 쉽구나. 잘 쳐줘. 어, 딱 보는 거죠. 추러내는 계란을 많이 쳐. 아 정말요? 아 감사합니다 선생님. 여기에 요걸 두꺼두꺼는 이렇게 수북히 한 숟가락입니다. 수북히 한 숟가락. 이거는 치킨 스톡이에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치킨 스톡 들어가는 걸 모르는데 네.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네. 치킨 스톡 반 숟가락.
진짜 조심해야 될 게 이 새우가 우리가 사올 때마다 간이 다 틀려요. 그렇죠. 항상 요리사들은 이 새우가 사왔을 때 다졌을 때 어느 정도 간을 보고 간을 해야 돼요. 아, 정말. 이걸 먹으려는 건 아니에요. 입에다 놓다가 짜나 싱겁나 그것만 보고 뱉어요. 약간 짭짤한. 그렇죠. 약간 염. 새우가 싱겁네? 네. 그럼 소금을 좀 넣어. 근데 이건 소금 좀 필요가 넣을 필요. 이 계란 계량하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이게 쭉 따라와 이게. 아, 그렇죠. 딱딱 요 정도. 아, 네. 조금만. 와, 이러니까 돼지기름이 이게 막 나오네요. 지금 사실 한참 더 나와야 되거든요. 아. 이거 돼지기름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이거 빼면. 엄청 나오네. 네. 이걸 기왕 넣으면 지금 새우가 익어버려. 아. 와, 이거 냄새만 맡아도 너무 고소하고. 고소해요? 네. 피자를 쓰면, 피자를 쓰고, 아. 기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 피자를 이렇게 쓰고. 이 새끼 손가락서부터 순서대로로 우와, 오, 오. 올라오면 이렇게 우와, 오, 오. 올라오면 이렇게 올라오잖아. 네, 네.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올라와서 동그랗지 않으면 다시 내려서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엄지 손가락으로 이렇게 훑어주고 또 훑어주고 이러면 완제가 돼. 동그랗게. 우와 우와. 완제가 되면 이렇게 손으로 딱 이렇게 완제가 돼. 여기 위에다 올리면 돼. 딱 좋아. 지금 딱 좋아. 딱 좋아. 오, 진짜요? 이 정도. 어, 이 정도. 찬원이 이거 완전 처음 만드는 겁니다. 네, 저 진짜 처음. 여러분도 집에서 숨요시 따라 할 수 있을 거예요.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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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딱, 오케이. 딱 나왔어. 지금 괜찮나요, 선생님? 아주 좋아. 오. 자. 이거 저도 할 정도면 우리 주부님들은 그냥 손쉽게 하시겠네요. 아유, 찬스? 많이. 잘해주시고. 오, 오. 알수도 딱 맞췄어. 라스트 한 개. 아, 여기. 진짜. 와, 진짜 딱 맞네. 어떻게? 어? 이야, 타고 났네. 와. 이걸 이렇게 샌드를 하는 거예요. 살짝 눌러주세요. 살짝. 기름을 거의 완전히 아, 얘 튀겨야 되는구나. 어, 면보샤는 튀기는 거죠. 아. 그래서 오늘은 기름을 쓰고 나서 네. 어, 저거 어떡하지? 막 이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 마지막에 처리 방법까지. 아, 선생님 딱 이렇게 하시면 바로 감이 오시죠. 이럴 때는 아, 더 넣어주면 되는군요. 네, 네. 아하. 기름 온도는 오버되면 안 돼요. 오버되면 벌써 타버리면 고기 아니에요. 그거 한번 넣어볼까요? 네. 이렇게 딱 잡고 이렇게 넣어줍니다. 오, 오! 벌써 씩씩하죠? 네. 이게 조금 바로 끓네요. 네. 아, 지금 넣어주면 돼요. 이게 이제 빨리 이렇게 넣어주면 기름이 온도가 떨어지죠. 아, 그쵸. 네, 네. 이게 들어가면 그러면? 여기에 냉기가 있습니다. 네, 냉기가 있어서 떨어지죠. 와, 냄새 너무 좋은데요. 벌써부터? 아, 이거 이제 다 돼서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고소한 냄새. 이렇게 이제 빵이 노릿노릿 돼요. 네네네. 이게 빵 색깔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익었구나 하는 거 알죠. 와, 진짜 맛있겠다. 우와. 요쯤에서 우리가 한번 빼. 한번 빼주고. 항상 초보라고 두 번째 튀기는 이유는 안에 냉기가 네. 한번 튀기면 밖으로 이제 밀어 나와야 되는데 열기가 아, 밖에서 계속 밀고 네네. 있으면 안에 냉기가 잘 안 나. 아. 그래서 이렇게 한번 빼주면 이제 그 냉기들이 싹 밖으로 아, 스며 나올 때 아. 그때 다시 튀기면 빨리 잘. 아. 한번 초벌하고 다시 튀길 때는 190도. 네. 이 토스트를 하나 샀을 때 이왕이면 한 개를 다 하세요. 초벌만 해서 어, 냉동에 넣고 나중에 먹을 때 에어프라이어에서 먹으면 똑같아요. 아. 모든 음식은 호불호가 좀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한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10명이 먹으면 한 명 정도는 아, 나는 별론데 이런 사람 꼭 있어. 근데 멤버샤는 그런 게 없어. 아, 정말요? 어, 10명 다 맛있다고. 어, 됐어. 그죠. 여기다 빼놓고. 뺄까요? 요렇게 해서 이제, 어, 한 6, 7분 지나면 기름이 쫙 빠져. 아, 한 6, 7분 정도. 어, 이제 그 다음이, 어, 저 기름 어떡하지? 네. 이게 되게 고민이에요. 예, 네, 예. 네. 요거를 고추기름으로 만들어. 고추기름을 만들어서 생강파 고춧가루. 생강파 고춧가루. 한번. 중식 요리에서 고추기름 정말 많이 쓰죠. 많이 쓰죠. 생강을 먼저 넣고 다 파.
아, 고추기름 낼 때 파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구나. 아, 이게 벌써 파하고 생강이랑 냄새가 들어요. 우와, 냄새가. 네. 우와, 진짜 대박인데요? 열기가 뜨거울 때 고춧가루 넣으면 고추가 타죠. 그죠. 네. 근데 이 생강이나 파는 수분이 있기 때문에 네. 기름의 온도를 낮춰주니까 고춧가루는 이렇게 낙낙하게 적당히 넣어주시면 돼요. 예, 잔잔해졌잖아요. 네. 이럴 때 이제 온도를 높여서 천천히 이제. 그러면 그 고춧가루 색깔하고 매콤한 맛하고 같이 우러나요. 와, 냄새 대박이에요. 진짜 대박. 네. 고추기름을 어디에다 사용하면 좋을까요? 요즘에는 라면 끓여 먹는데도 고추기름 몇 방울씩 떨어져요. 아, 정말요? 네, 모든 음식 볶음 요리에는 풍미를 더해주니까. 우와, 진짜 대박. 고추기름. 여기서 멘보샤를 찍어 먹을 소스를 만들게요. 근데 이것도 중식가루를 빡빡 때리면 되는데. 선생님, 다진 마늘 시판 데서 나오는 것보다 이렇게 쓰는 게 더. 이게 향은 더 좋아요. 더 좋죠, 이게. 네, 근데 다진 것 타서 부수는. 내가 깜빡했어. 아, 케첩이네요? 케첩 소스는 이 조합은 네.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요 정도는 설탕 한 두 스푼 정도. 이제 식초 요거는 한 조금만. 요거 식초 한 두 스푼. 여기 마지막에 뭘 넣냐? 고추기름. 아! 고추기름을 한 두 스푼. 끝났어요? 우와! 한번 먹어봐, 이제. 제가 먼저 먹어봤어요. 그냥 한번 먹고, 소스 한번 찍어 먹어. 우와, 아, 너무 크게. 우와, 겉바속촉이라는 게 진짜 딱 멘보샤를 두고 하는 얘기네요, 진짜. 이것도 소스 또 찍어 먹으면. 네. 다른 맛. 소스 먹으니까 이 소스도 또 진짜 맛있네요. 되게 케첩 향이나 도마도 향이 강할 줄 알았는데 또 마늘이랑 섞여가지고 고추기름이랑 이 소스는 뭐 어떤 거를 찍어 먹어도 맛있겠네요, 진짜. 이 조합만 다 되면 그거만 들어도 맛있어. 그 어디서 사 먹어도 이런 맛 안 날 것 같아. 만약에 구창타고 생각하는 분들은 목란으로 오세요. 유튜브는 어떻게 끝내는 거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설정까지. 네.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다음까지 안녕. 안녕. <안녕. 웃음> 네, 이거 조금 이따 제가 먹을 겁니다. 진짜 너무 맛있어. 세상 맛있어.